지금 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자, 일단 6월 달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10억이 올라와서 2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대 뭐 82.5% 거의 8억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나왔지만 11개월 만에 뭐 또 최고치를 뭐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뭐 계속 공급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또 공급에 대해서 뭐 협조를 하겠다. 자,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이럴까요? 더더구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계속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지금 이런지 뭐 가려면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제 봐야 되니까. 자,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자, 결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시그널들이 그렇죠. 지금 뭐 트리플, 그러니까 모두 다 세 개 다 지금 상승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매매 가격 그렇습니다. 지금 0.11%. 자, 0.11%가 월간 상승률이 아니고요. 주간 상승률이 0.11%예요. 이게 정말 47주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자, 그러니까 이사 대책 나오면서 주춤했잖아요. 떨어진다 뭐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죠. 뭐 지금 V자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뭐 상승률이 높은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요. 무려 야 0.63%. 정말 깜놀입니다. 지금 뭐 0.11%도 지금 뭐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63이면 거의 뭐 6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상승률도 최고치인데다가 이 평균 상승률보다도 6배가 높은,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울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0.06%. 이것도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지금 똑같이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주 수요가 크겠죠. 지금 반포 쪽에서 지금 한 4천 세대 정도가 움직이면서 이쪽 지역들의 뭐 전세가 뭐 정말 뭐 제로다. 뭐 아예 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도 약 한 0.26%. 그러니까 0.06에 0.26이니까 평균 상승률보다 여기도 거의 4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뭐 매물이 없는데 경매 나오면 엄청나게 몰리는 거죠. 엄청나게 몰리면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 115.9%. 이게 뭐 거의 2.1%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것이 또 역대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가든 전세가든 뭐 경매시장이든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히나 제가 이제 서초구가 지금 뜨겁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서초구 쪽이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지금 서초 그랑자이라는 이 아파트가 지금 이달 말에 지금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2, 3년 전에 분양할 때요.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평대 아파트다라고 하는, 좀 우리가 20평대 아파트면 보통 좀 작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약 한 12억 정도 분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25억까지 지금 뭐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지금 호가는 뭐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프리미엄만 무려 13억, 12억에 분양했는데 13억이 올라가지고 25억이 된 거죠. 야, 이게 뭐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뭐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에는 30억에서 뭐 35억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평균 상승률도 뭐 그렇게 뭐 6배 이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맞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평당 지금 뭐 1억이 넘었었던 바로 그 아파트잖아요. 지금 여기도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최근에 전용 59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 15억에 실거래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기록을 쓰게, 매매가가 아니에요. 전세가 지금 15억이고 호가는 지금 17억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가 끝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례를 좀 찾아보긴 그렇고요. 자, 홍콩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지하주차장 한 칸이 최근에 1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10억에 거래됐다고 할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하주차장 한 칸이 14억 5천이라니. 야, 이게 한 4억이 또 올라간 그동안에. 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324제곱미터가 무려 660억. 야, 평당 정말 5, 6억 이상을 넘어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뭐 최근에 한 평당 한 1억 2, 3천 이상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평당 2억이 갈 거냐 3억이 갈 거냐, 이거조차도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규제에도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냐,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자,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이게 6월 1일이잖아요. 82.5%.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양도세를 내가 82.5%를 내느니 그냥 종부세, 재산세 내면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것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완전 차단, 수도꼭지를 그냥 잠궈버린 거죠.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수도꼭지가 잠겼는데,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과천 청사 같은 경우에 4천 세대 공급하겠다는 거, 공급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태릉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마포라든지 결국 주민 반발이 있으면 철회를 하는구나. 자, 그럼 여기도 제대로 공급이 될까? 결국은 신규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 결국 기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안 나오고, 신규는 신규대로 안 나오고. 자, 그러면 매물이 없는 부동산 시장, 뭐 말할 게 없잖아요. 결국은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은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내년 뭐 상반기, 내년 여름까지도 계속 상승세가 갈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